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선생님 오늘은 좀 따뜻하게 입으셨네요. 추워. 날씨가 추워. 오늘은 2022년 토끼띠분들 상반기에는 어떤 운세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2022년 이민년에 돌아오는 토끼띠 한 해. 네. 예, 네, 신축년 때 토끼띠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네, 일이 참 안 풀렸어. 네. 뜻하고자 하는 일에서 네. 막힘돌이가 많았고 금전 쪽도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내년에 상반기까지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네. 뭐 힘든 게 조금 이어지고 나서 조금 풀릴 것 같은 그런 게 보여요. 네. 전체적으로 운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와중에도 좋은 띠가 있네요. 좋은 나이가 있네. 네. 24살. 아주 대박이에요. 정말. 와. 20대들이 다 좋아. 이제 젊은 사람은 해인가 봐. 다 좋아요, 아주. 네네네. 왜냐면, 24살 되시는 분들은, 네. 뭐, 건강, 애정, 금전 네. 다 좋아요. 와. 다 좋기 때문에, 네. 뭐, 별을 준다고 하면은, 네. 다 100점짜리야. 와. 100점짜리 사주예요, 와. 상반기 때. 뭐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없던 남자친구도 생길 수 있고 여자친구도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이 돼요. 내가 지금 계획했던 거를 네. 이 젊은 나이에 네. 그런 거잖아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돈은 없겠지만 만약에 네. 부모님들이 뭔가를 이렇게 밀어줘서 뭔가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네. 이분들은 괜찮습니다. 오 진짜요? 이분들은 괜찮아. 해도 돼요. 해도 되고 내가 자격증 취득 이런 거 만약에 취직 같은 거라든지 네. 이것도 내 본인들이 안 됐던 사람들은 요번 해에 될 수가 있어요. 내년 해에 이민년생에 네. 네. 그러니까 출발점이 굉장히 좋다고 보면 돼요. 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본인들이 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해요 그냥. 또 이 나이 때는 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돼. 그쵸. 되든 안 되든 네. 근데 또 된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땡큐지. 그쵸? 얼마나 좋아. 최고지 뭐. 그 36살. 네. 36살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은 보통이에요. 사실 상반기 때. 네. 근데 예정이나 건강은 나쁘지 않아요. 오. 금전은 보통이지만 예정은 건강은 나쁘지 않다고 하면은 네. 좋은 거지 뭐 그것도. 네. 그쵸? 상반기니까. 예. 네. 네. 근데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부서를 옮길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내가 그러니까 인사이동 같은 거죠. 네. 그런 확률이 커요. 내가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는 것보다는 네.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커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시작부터. 그리고 내가 뭐 직장에 올라갔다, 이게 내가 승진을 해서 올라가는 거죠. 네. 승진해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쁨을 받기 때문에 승진을 했겠죠. 네. 그거에 약간 구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장사나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 자금 문제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반기 때는. 네네네. 예.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지나가야지 풀려요. 내년부터 초반부터 풀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조금 힘들다가 네.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게 나아지는 격이에요. 36살 분들도. 네. 그 토끼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바빠. 열심히 뛰어다니시면 엄청 뛰어다니고 더 바쁘게 생겼어 내년에. 36살 되신 분 내년 더 바쁘게 생겼어 아주. 바쁘다는 게 좋은 거니까요. 네. 바빠야 돼요 뭐든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48살 네. 48살 되시는 분들은 상반기 때는 조금 금전이 조금 막힙니다.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신축년 해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이 이민년생에 들어온다 해서 금전이 확 열리지는 않아요. 이분들도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 금전이 해결이 돼요. 3, 4월 달 지나야 돼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도. 네. 그리고 나서 활동에 뭐 제약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네. 하고 싶을 때, 뭔가 네. 움직이고 싶을 때 뜻하지 않게 제약이 들어와요.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겨. 그게 조금 상반기 조금 지나야 돼요. 뭐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그쵸. 뭔가 집에서 뭔가 일이 생겨서 네. 뭔가 제약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다행히 뭐냐면 그래도 왕성하게 에너지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네. 바쁘게 움직이는 한 해가 돼요. 초반에 그래도 좀 바쁘게 움직여요. 굉장히 바쁜 거야. 바쁜데 재물은 나중에 들어와. 바쁘면서 재물이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밑밥을 어느 정도 깔아놓고 나서 네. 그리고 나중에 재물이 들어오는 격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바쁘게 움직이시고 네. 분주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네. 그래도 좋은 날 와요. 예. 아, 네. 네. 또 예정운은 또 나쁘지 않아. 그래도 망신사 조심해야 돼. 예정운이 네. 아주 좋아. 아주 좋아서 망신사 조심하셔야 돼. 괜히 네. 망신당한 일 생기지 마시고 네. 좀 자중하세요. 끼가 많아 토끼들이. 끼가 네. 토끼들 분들이 끼가 많기 때문에 망신사 네. 조심하셔야 돼. 남들과 재주가 많잖아 또. 그렇죠. 네. 또 토끼들 분들이 또 이쁘고 이요 나이 또래가 인물이 또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48살 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조심하세요. 네, 도의적으로 벗어나는 인물 잘났다고 막 네. 저기 하지 마시고 좀 자중하세요. 네. 그리고 60세 되시는 분들 네. 60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아마 관제라든지 이런 데 좀 휩싸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런 게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60세 분들은 상반기까지는 좀 그게 해결이 조금 힘들어요. 금전도 조금 힘들어. 네. 이분들도 상반기까지 좀 고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정이나 건강 네. 건강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스스로 네. 미리 좀 병원을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말로 금전이 좋아야지 예정도 좋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나이에 네. 특히 더구나 그렇죠? 네. 근데 금전이 별로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예정이 좋아질 네. 수가 있겠어요. 네. 원래 예정운이나고 금전운은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 사실. 젊은 사람들도 틀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금전운이 좋으면 예정운도 좋아져요. 왜? 예정운이 좋다는 거는 옆에 지인들도 나를 이쁘게 봐서 꼭 남녀관계가 아니더라도 나를 예쁘게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득이 된다는 얘기거든. 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귀인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60세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조금 막혀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60세 지금 힘드신 분들 네. 주변을 잘 돌아보고 지금 현지에 계신 분들을 잘 네. 협력을 하세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도와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껴주시고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손잡고 으쌰으쌰하고 가면 네. 그분들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지인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잘 협력해서 가시면 그래도 상반기 때 괜찮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잘 넘기시고 꼭 바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정확한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범띠들의 운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토끼띠 2022년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매사 모든 걸 충실히 임하셔야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가정에 충실하고 네. 학생은 학교에 충실하고 네. 직장인은 직장에 충실하고 성실히 충실히 임해라. 그래요?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4세 김효생입니다. 김효생은 밝고 건강해요. 사람들이 네. 김효생 자체가 네. 밝고 건강하고 명랑쾌활하다, 이쁘다, 기염 받는다, 네. 착하기도 하다. 그러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 이쁘고 귀엽다가도 한 대 때리고 싶다. 한참 남녀 쌍렬지사가 싹 트고 그로 네. 인해서 행복하고 그로 네. 인해서 불행할 그런 때인데 그렇죠. 이 아이들한테 그런 연애운이 상승하는 한 해이다. 어딜 가도 네. 나를 반겨주고 네. 나를 이뻐해주더라. 100%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나를 쫓아오고 나를 따르는 남녀가 생깁니다. 아싸로비아 하겠네요. 그 나이 때는 네. 청춘 사업이 중요한 때죠. 그렇죠. 다음 나이 알아보겠습니다. 36세 정묘생입니다. 이
정묘성에는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정을 꾸리고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는 또 다져 나가야 되는 그 시기인데 네. 자 2021년 이들은 좋았다. 좋았다. 그래서 네. 어려운 가운데 좋았다.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사람이 다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비춰볼 때 네. 비교해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좋았다. 2022년이 나쁘지도 않다. 2021년보다는 좋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슬프지도 않다. 평타 이상이니까. 해군의 여신이 항상 나를 쫓아다니는 건 아니다. 그러니 그 기복은 있으나 네. 나쁜 일이 한 번 있었으면 좋은 일도 한 번 있을 수 있는 그런 형국이다. 무조건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그렇지만 나쁜 쪽보다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일적으로도 그래요. 예를 들면 네. 문서 하나를 만들어서 상사에게 결제 올라갔는데 겁나게 욕들어. 아 내려왔어요. 아 짱나 하면서 내 이놈 회사를 때려치웁니까 이렇게 하지만 네. 에이 하면서 다시 만들어낸 문서가 올라갔을 때는 진작에 이러야지 이리 잘했는데 라는 말을 듣는다. 자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세번째입니다. 48세 을묘생입니다. 뭐 재고 말고 할 일들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갈등 고민할 일들이 없다. 자 남은 기간 음력의 기간도 남아 있어요. 지금 10월 상달이니 네. 11월 12월에 갈등 번뇌할 일이 없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다. 평화는 아니지만 갈등이 번뇌가 없다면 평화와도 같다. 그죠? 사람 항상 생각 때문에 생각의 그 마음 때문에 또 괴롭고 한 것이니까. 네. 그래서 자 신축년 농사는 다 지었으니. 네. 지금부터 2022년 네. 이민년의 농사 준비를 해라. 자, 본인 사주에 운기에서 네. 자, 잃었던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때 움직이셔야 봤지. 네. 그 전에부터 막 달라 갖고 하면 자, 계속 괴롭히 당했는데 네. 안 내주는 형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때가 되고 시가 되니 네. 우당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해요. 네. 때가 되고 시가 되니 움직이고 그 때가 되고 시가 되었다. 이게 신의 말씀이세요. 마지막 날입니다. 60세 개묘생입니다. 아이고 슬프다,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한탄스럽다. 그만하자, 때려치웠더라. 자포자기한다. 2022년이 그렇다네요. 자 그러니 내 2022년 이민년 해운년이 그러하니 네. 내가 나를 아니 적에게도 네. 가서 내가 이길 수가 있다. 나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자 이렇다 해야 내 죽으라 한다고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네. 내 운기가 많이 안 좋으니 내가 그만큼 더 노력해야겠다 하면서 움직이셔야 해요. 주저앉지 마시고 안 돼서 낙담하지 마시고 네. 자, 긍정의 사고로 긍정의 마인드로 또 다르게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네. 주위에 조언도 없고 네. 주위에 도움도 받고 하면서 네. 풀어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토끼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 또 다른 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운세 컨텐츠입니다. 네. 2022년 상반기 토끼띠 분들 혹시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토끼띠 분들은 그냥 교활하다, 명랑하다, 네. 밝다. 네. 그리고 조금 이분들도 머리가 좋아요. 잔머리라 그러죠. 네. 임기응변 이런 네. 게 조금 좋다. 약간 이런 게 있고 근데 이분들은 인과응보라 그러죠. 이렇게 본인이 네. 당한 만큼 돌려주는. 그런 성격도 강해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사이코냐 이럴 정도로 조금 생각이 좀 독특하다, 4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네. 28세 김여생입니다.
이분들은 학업 이윤이 좀 높아지는 시기다. 네. 높아지는 시기인데 이분들은 약간 여러 가지 일을 잘해요. 다른 사람들은 멀티라고 그러죠. 한 네. 가지 일을 하면 한 가지 일을 못하고 이런 네. 게 많은데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가능하다. 네.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네. 돈을 벌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약간 한 가지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본인이 하고자 하고 싶은 걸 좀 여러 가지 도전을 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분들 24살 분들은 운전면허 따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면허요? 네, 네, 면허 같은 거 따는 걸 조심을 해야 되고 자동차랑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면허를 따고 싶으면 1년 뒤에 25이 되던 해에 네. 면허를 따시면 괜찮을 것 같으시고 그리고 금전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금전이. 네. 왜냐면 금전으로 크게 뭐 벌거나 이럴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좀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 돈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나중에 말년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학교보험 같은 것도 좋은. 그렇죠. 운 네. 때는 좋은데 본인이 지금 좀 게으르게 네.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빨리 일어나가지고 본인이 찾을 거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십니다. 네. 네. 정유생 이분들은 네. 보면은 조금 순하다고 하기도 뭐하고 싸납다고 하기도 뭐하고 좀 예민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많이 예민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분들은 조금 삼신 삼신이라는 건 아이를 점지해 주시는 할머니잖아요. 네. 이게 운이 들어있다.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이 36에 삼신의 운이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금 드는 나이에 드는 아기는 복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복 복으로 태어날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생활이 어렵잖아요. 네. 나라가 어려워서 그렇죠. 안 날려고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날려고 하지 말고 나으시는 걸 추천을 하고 네. 이분들은 직장의 운이나 네. 금전의 운은 무난하다 얘기가 나와요. 뭐 크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아닌데 무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승진음이라 그러죠. 네. 이런 게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승진을 할 기회가 다가온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48세 을묘생입니다. 이분들은 보면 성격 자체가 좀 세요. 네네네. 좀 세서 본인들을 맞는 장사를 해야 된다 그래. 술 장사나 물 장사나 카페 장사나 이런 쪽으로 풀어먹고 살아야지 네. 안 그러게 되면 본인의 이런 사주가 세다 보니까 삐파가 많이 들이밀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분들은 좀 이 애정의 운이라 그러죠 네.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별의 수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부부간에 이런 사이 화합을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식에서한테는 좋은 소식을 들릴 거예요. 자식에서한테는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으시고 네. 이 뭐 매매운이라든지 네. 땅을 판다던가 아니면 네. 가게 자리를 내놨던가 싶으신 분들은 네. 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비방법을 활용을 하셔서 저한테 오시면 더 좋게요. 비방법 네. 활용하셔서 그러면은 한뭐 금방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20세 개묘생입니다. 이분들은 조금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뭐 나쁘거나 이러진 않은데 좀 그냥 다치거나 다치는 수, 피를 보는 수가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는데 이분들은 딱 보면 사주상 좋은 사주예요.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네. 나쁜 사주는 아닌데 금전으로 이렇게 네. 배불리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금전 좀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본인만 갖고 있다 보면 똥돼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베푸든 주변 사람한테 베푸든 자기를 힘들 때 도와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좀 많이 베풀거나 이랬으면 좋겠고 이분들의 얼굴에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빼시는 게 좋아요. 눈 주변에 점이 있으신 분들 네. 그런 거는 좀 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끼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봤고 본인의 정확한 사주가 궁금하신 왼쪽 상단에 사진님으로 연락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